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네, 시사계의 진돗개. 그리고 또 요즘은 그거 안 가져오세요. 빵. 아, 예, 빵 좀 갖다 주세요.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닐라 케이크 했습니까? 아, 예. 예. 뭐 요즘은 제가 주로 와서 얻어먹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이 지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 농담이고요. 자, 오늘 이슈는 뭡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던데요. 예. 주적 논란. 네. 주적이죠. 왜 주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거를 대통령이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뭐 말씀 여쭤볼게요. 어젯밤 TV 토론에서 분명히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예.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 예. 이렇게 이제 물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아니, 대통령이 할 일이지 왜 대통령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 보십시오. 납득이 안 가죠. 예, 납득이 안 가. 예,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다시 정부 예. 공식 문서, 그러니까 예. 국방백서를 이제 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주적으로 나오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예, 이러니까 문 후보가 내 생각은 그렇다. 대통령이 예.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언급한 게 논란의 핵심이죠. 네. 이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방금 김현철 교수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2007년 바뀐 거고 난 다음에 없다는 거죠. 아, 2004년에 바뀐 겁니다. 2004년부터. 그래서 예, 예. 지금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예. 우리의 적. 예. 적으로 정권과 군. 있습니다. 그 공산당과 군이 적이다는 거지. 네. 이 북한 주민들은 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주적 표현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사용을 했거든요. 예. 95년부터. 예. 그러다가 그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 예.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이렇게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예. 2004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문재인 네. 정 문재인 후보가 예.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에 예. 이걸 이제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된 거고 2010년도에 현재 규정대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군사 위협이 있을 때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다. 뭐 이렇게 된 겁니까? 근데 그 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뺀 거죠. 뺀 거죠. 네.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두 후보가 뭘로 몰랐다는 거네요. 유승민 후보도 몰랐고, 문재인 후보도 몰랐고. 근데 문재인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 수 있는 위치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이 우리 지금 현재의 백서에, 네. 국방백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된 그 부분을 이제 예. 얘기를 하면서 예. 주적으로 규정했던 건 옛날 일이다. 예. 남북관계 개선 이후 그런 규정 없다.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 했던 사람인데 예.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나한테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반격을 가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문 후보도 이제 어제 정확하게 이걸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국방백서가 이 주적 표현을 삭제할 한 시기가 예. 2004년 2월 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게 좀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민정수석할 때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예. 민정수석을 이제 문 후보가 할 때였고, 예. 바로 사실은 그 연이어서 또 그 시민사회 수석으로 또 재직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거 논란이 됐던 것을 알 위치였고 또 지금 기억력이 나쁘지 않다면 당연히 그걸 기억을 해서 어제 네. 그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예. 아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그때 뺀 거다라고. 예. 말을 했을 법한데 예. 이거 기억을 못했던가 아니면 뭐. 아, 이런 거는 되게 기억하기가 어렵지가 않는데요. 그 정도 사회적인 어떤 토론과 논쟁이 많았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예. 그러니까 이 주적이라는 거 빼는 거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서 예. 그 당시 신문기사 찾아보면 쭉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청취자분 중에 8588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주적 맞습니다. 주적은 맞지만 대화해야 될 상대라 말했어야 합니다. 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정답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 빨리 스카우트 해 가시기 바랍니다. 8588번님입니다. 예. 네. 네. 주저극 표현을 삭제한 이유가 앞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2004년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그걸 표현 자체를 없앤 이유가요. 예. 그때 이제 뭐라고 이제 국방부가 해명을 했냐면. 예. 세계적으로 국방백서에 적을 명시한 경우가 거의 없다. 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대치를 병행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예. 이중성을 감안해서 삭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를 기억했다라면 제대로 예.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축이 있다. 예. 그래서 뭐 적이지만 대화를 해나가고 예. 그래야 된다라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조금 예. 전에 이제. 네티즌 분께서 8588 지적을 해 주셨고 예. 똑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도 약간 가세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방백서의 주적이 북한이다, 엄연히. 예.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 후보가 주적에 답변 못한 건 안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또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사실은 박지원 대표도 예.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한 관계 개선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예. 예. 2000년에 남북 그 특사 자격으로 예. 해서 이제 북측하고 접촉도 했고 예. 정상회담 성사도 시키고 했던 예. 그런 분이고 예.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2004년도에 그러니까 이 주적 표현이 삭제가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또 말씀해서 하셔서는 좀 곤란한 대체 이런 그렇죠. 분들이 북한 문제 안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로 의견 주시는 분 중에 대통령이 주적이라고 말하는 건 헌법을 어기는 겁니다. 대통령이 될 후보도 헌법에 따라 주적이라고 규정하면 안 됩니다. 문 후보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7209번님 이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합니다. 적이라고 했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단 하나의 차이지만 주적과 적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감의 차이도, 어감의 있고, 차이도 있고 또 이제 의미의 차이도 있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19대 대선 또 속으실 겁니까? 정책 공부한 만큼 사람이 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대선 벼락치기,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검증 시리즈 함께 따져봅시다. 네,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벌개혁 공약입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정경유착 이게 늘 우리 이 정부와 기업들 간의 어떤 부정과 부조리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체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네,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예.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사유 중에서 뇌물수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네네. 이 정경유착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뿌리가 깊죠. 예. 우리가 60년대 이후로 동부주도 재벌 중심 발전을 해오면서 네. 정경유착이 시작이 됐고요. 그 뿌리가 예.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최근에는 재벌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예. 재벌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정부는 그것을 또 정치인들의 미끼로 예. 또 금품을 수수하는 그런 암묵적인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이죠. 예. 이 피터 드러커 교수도 이 정치가 경제와 재벌 기업들과 이렇게 유착하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기업도 망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 재벌 개혁 문제 늘 역대 정권에서도 들고 나왔습니다만 다 실패하고 결국 이 돈에 매수됐다는 표현이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재벌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재벌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재벌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대규모 기업 집단입니다. 기업 집단은 적은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기업 집단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아주 클 때 우리가 예.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대규모 기업 집단이 한 개인이나 각
가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집단을 예. 한 개인이나 가문이 통제함으로 인해서 예. 그 개인이나 가문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이 굉장히 커지죠. 예.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회 편취를 하게 예. 되는 예. 그 세습이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네. 세벌 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고요. 네. 경제력 집중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편법을 동원한 세습을 가능하게 하고 정경유착의 네. 근원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황제 경영을 가능하게 해서 예. 많은 상법상의 그 균형과 견제 같은 것들이 예. 무력화되고 있고요. 예. 또 경제 구조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재벌 중심 구조가 지속되면서 산업의 고도화라든지 혁신형 예. 경제로 이행 같은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예. 이런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재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세에 왕정도 붕괴시킨 게 자본가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뭐 미국도 로스차일드 가문도 있고 로스차일드 가문도 있고 록펠러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가문이 있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재벌이 정치에 깊게 관여되어서 부패시키지 않는다. 우리와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같습니까? 궁극적으로. 네, 사실 미국도 재벌이 있었습니다. 네. 1920년대, 30년대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뉴딜 정책 기관을 통해서 사실상 예. 미국의 재벌들은 해체가 됐죠. 예. 그 이후에 미국은 이른바 독립기업, 스탠올론 기업들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돈을 많이 벌었던 자본가들은 금융자본이 되어서 지금 예. 활동을 하고 있죠. 물론 예. 금융자본이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최근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벌처럼 네.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예.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와 같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네.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약 각 후보들이 지금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저는 오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피니티브 데미지인데요. 예. 징벌적 배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흔히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3배소, 10배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손해액에 비례해서 배상을 더해주자라는 취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예. 피니티브 데미지의 아이디어는 예. 손해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가해자의 경제 능력 비례해서 징벌적으로 배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무한대도 산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손해액 플러스 징벌적 배상을 따로 부과를 그렇군요.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행위 자체를 바꾸게 하는 예. 또는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예. 배상 제도입니다. 예. 이 다른 말로 영어로 exemplary damage라고 그럽니다. 예. 일벌 백계형 데미지다. 예. 그래서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 공약들을 예. 후보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같은 식의 3배소, 10배소만으로는 예. 징벌적인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실손배상이 예. 상당히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3배소라는 게 그다지 지금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손해가 끼쳤다 그러면은 회장님들이 TV 앞에 서셔서 몇천억 또는 몇 조를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말씀하는 걸 가끔 보게 되는데 이거를 손해배상제도로 착각하면 또 안 되겠군요. 아 그렇죠. 그건 다른 것이고요. 사실 예. 사회 환원한다는 것이 공익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익법인도 다 물려주죠. 예. 그리고 더더구나 공익법인을 이용해서 네. 세습을 하는데 또 이용하기도 하는 네. 또 그런 폐단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방금 세습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은 재벌 체제, 경영권 승계 문제, 재벌 세습 문화 이게 결국은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 뽑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세습이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죠. 즉, 무슨 예. 의미냐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승계라는 의미고요. 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세습을 통해서 재벌 2세, 3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물려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내고 받은 돈은 6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61억 정도인데요. 예. 그 돈을 가지고서 종자기업인 에버랜드, 삼성, SDS, BW 같은 걸 사면서 예. 또 일감 몰아주기 하고요. 예. 상장시키고 M&A 하면서 지금 한 주가로 따져서 한 7조에서 8조, 네. 2,000배에서 2,500배 정도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 삼성그룹 전체를 또다시 물려받는 네. 그런 과정이죠. 이게 많은 불법과 편법이 있기 때문에 예.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예. 물론 그
또 아들이나 친인척이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경영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경영권을 가심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2,000배, 3,000배 재산 증식을 시키고 그리고 기업 집단 전체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물려받는 아들이나 또는 그 친인척들이 경영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물려주고에 대한 유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고자 하면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시다가 SDS BW라고 하시는데 BW라고 하는 게 전환사채라고 해서 이 주식으로 된 출자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는 그런 투자 기법이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룹들 자산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네, 지금 2015년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 삼성그룹이 자산이 GDP 대비 한 41% 정도 됩니다. 어휴, 그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대 재벌은 105%, 106%쯤 되고요. 30대 재벌로 하면은 거의 13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138%의 GDP에 해당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경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경련이 그동안에 상당한 로비단체로 활동을 했는데 대선 주자들이 지금 이 정경련 해체에 대한 공약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정경련 경실련에서 사실 그 재선 주자들에게 정경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 주자들이 홍준표 지사를 제외하고요, 다들 정경련 해체를 하겠다고 답신을 했습니다. 공약 집에는 지금 저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그 시민 단체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경련은 뭐. 약속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재벌 체제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맥아더 장군에 의해서 해체가 되었고 그렇지만 경단련이라고 하는 계단련이라고 하는 정경련과 같은 유사 단체가 지금 있는데 어쩌면 이걸 그냥 유지하는 것도 대한민국 경제로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정경련이 이번에 혁신안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혁신안은 조직 개편인데 조직을 축소한 것인데 남아 있는 유일한 그리고 핵심적인 조직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본부라인데 그게 결국은 로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경유착을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정경련이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 이 정경유착을 핵심 역할로 계속 치고 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정경련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한테 사실 재벌 계획 방향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